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자, 오늘은 명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뭐 명상이 전 세계적으로 붐입니다. 뭐 미국, 유럽 할 것 없이 서양에서는 뭐 명상 인구가 해마다 뭐 엄청나게 이렇게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5년 통계 보면 미국의 명상 인구가 4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하고 거의 지금 비슷하죠. 근데 미국은 이제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훨씬 더 많다 보니까 전체 미국인들 중에서 19% 정도가 이제 명상을 좋아한다, 명상을 해봤다, 명상을 즐겨한다. 이제 이런 이제 설문조사에 나는 명상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제 설문조사를 했다 그럽니다. 그 정도로 지금 서양은 이제 미국, 유럽 이제 이런 나라죠. 그런 데서는 명상을 열광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특히 이제 동양 같은 경우에는 명상이 거의 뭐 종주국 같은데도 아직 그렇게 붐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이번에 그 명상, 이제 건강 명상이죠. 이제 실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이 발효, 이제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우유에 발효 종자균을 넣으면 이제 그 다음 날 요구르트가 됩니다. 그리고 콩에다가 발효 종자균을 넣으면 그 다음 날 청국장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이제 발효 이제 이런 관련 음식은 아니고 그 발효 종자균을 저희들이 판매하는 일을 하는데, 근데 이거를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몸이 건강해지는 거는 뭐 이제 몸 건강에 결정적으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마음 건강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내가 이제 화가 나 있고 스트레스로 꽉 차 있고 마음이 불안하고 뭐 초조하고 이러면 아무리 몸에 좋은 걸 먹더라도 그게 별로 이렇게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 발효 관련 이런 일을 하면서 같이 해야 되는 게 이 명상이구나 하는 걸 저희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옛날에 물론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 명상 관련 이런 강의를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이제 특히 황세란 박사 같은 경우에는 뭐 이 관련 이제 강의가 그 저 동영상으로 다 26시간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주 기초부터 해가지고 높은 수준까지 이제 만들어져가지고 한때는 굉장히 그 사람들한테 이제 인기가 많았던 그런 이제 동영상 강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도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이 황세란 윗바사나 그리고 황세란 위바사나 이렇게 검색을 하면 그 동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동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이제 혼자서 아, 요렇게 하는구나 저렇게 하는구나 하면서 이제 명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이제 명상 강좌를 열었던 거는 실제 사람들한테 요렇게 그 뭐라고 그럽니까? 저변 확대, 직접 이제 요렇게 하시는 거예요. 라면서 가르쳐 주면서, 저변 확대를 하기 위해서, 명상 강좌를 열었습니다. 근데 이제 열기는 열었는데, 이제 보기보다, 뭐, 인원이 너무 적어가지고, 조금 깜짝 놀라고, 저희들이 좀, 실망을, 한 건데, 이번 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명상 배우러 오시라고, 지금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보통 이렇게 명상 가르쳐 주는 데가 지금 많죠. 뭐 온 곳곳에서 이제 가르쳐 줍니다. 뭐 종교, 뭐 불교, 뭐 천주교, 뭐 가톨릭 거기에도 가르쳐 주고, 뭐 불교도 뭐 온 데 가르쳐 주고, 그리고 또 뭐 일반 단체 같은 데서도 이제 많이 가르쳐 줍니다. 명상이 뭐 돈 안 들고 사람한테 이제 유익하니까 뭐 배우는 분들은 되게 많으세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한테 이제 명상을 가르치겠다. 그건 아니에요. 명상을 가르쳐 주는 곳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은 여러분들이 명상을 하도록 매일 명상을 하도록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명상을 가르치는데 초점을 두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명상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게 다른 강좌하고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자, 오늘 이제 그 도대체 그럼 어떤 이제 그 저 주제로 그렇게 하느냐 이러는데, 자, 그
이 명상은 뭐 하루 이틀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제 꾸준하게 해야 됩니다. 하루에 뭐 단 뭐 5분이든 10분이든 뭐 2분이든 할 거 없이 여러분들이 한 달, 두 달, 석 달, 뭐 1년, 2년, 뭐 5년, 10년 뭐 사실은 이제 평생을 해야 되는 게 명상이죠. 여러분들이 밥을 오늘만 먹고 내일 안 먹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음에 죽을 때까지 먹는 게 밥이듯이 명상도 우리가 사람이 죽을 때까지 하는 게 명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평생을 하려고 그러면 뭔가 이제 틀을 잡아야 됩니다. 아, 요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마음을 바라보고 요렇게 이렇게 해서 인체를 바라보고 요렇게 이렇게 해서 스트레스를 풀고 요렇게 해서 화를 풀고 하는 그 틀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세 살 때 배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저희들은 뭐 여러분이 세 살이라는 것은 아니고 처음 명상을 배우러 오는 분들한테 세 살 버릇. 세 살 버릇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그럼 그게 여든까지 간다. 그러니까 이제 죽을 때까지 이제 그 버릇이 내 몸에 습이 돼가지고 이제 그 계속 명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 프로그램은 이제 여러분들을 명상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거기에다가 포인트를 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첫날 첫 주 프로그램은 2시간 동안 강의를 하는데 이제 2분 이상을 넘지 않습니다. 2분만 강의하는 거, 2분만 명상하는 거예요. 절대 2분 이상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숙제를 내주는데 집에서도 하루에 한 번 2분만 하라는 거예요. 2분. 2분 이상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2분 이상을 하게 되면 이제 우리 몸은 일이라고 판단을 해 버립니다. 그러면 일이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 일은 우리가 다 하기 싫죠. 네, 근데 2분만 하게 되면 일이라고 판단하기 전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첫날에는 처음 일주일간은 2분만 꼭 하세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이렇게 프로그램들이 아주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접근하기 쉽게 그렇게 한 주, 한 주, 한 주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럼 말이 8주지. 실제로는 한 주에 2시간씩 8주니까 16시간밖에 강의가 없습니다. 근데 그 16시간 안에 또 실습도 해야 되고, 또 뭐 이렇게 걷기 명상도 해야 되고, 뭐 인체, 뭐 위장 바라보기, 뭐 하여간 뇌 바라보기, 뭐 바라보기, 뭐 오장육부만 바라보더라도 벌써 11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온 천지로 이제 바라보기 하다 보면 시간이 금방 가버립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제 내가 바라봤을 때 이제 잘 되느냐 안 되느냐 또 그런 것도 말하면 또 황사람 박사께서 여러분한테 또 대답을 해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세요. 아, 그건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하는 거다 하면서 아기들 그 그런마 하듯이 옆에서 손잡고 가는 이제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그 걷기 명상 첫 걸음 이거 중간에 여러분들이 들어오셔도 됩니다. 제가 이제 이거 사람들 오라고 오늘로서 홍보 영상을 여섯 번째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요 위에 있는 여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전화번호가 제 거거든요. 그러면 명상 어디서 합니까? 자세한 안내 문자 보내주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하시면 저희들 안내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어떤 장소에서 뭐 언제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쭉 그 자세하게 왜냐면 그 저 똑같은 문의가 하도 많다 보니까 저희들은 이제 이렇게 딱 미리 문장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문의를 하면 그걸 탁 보내줄 거예요. 그럼 그거 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이 되시고 또 그거 하면 그때 참가하시면 돼요. 뭐 참가하는데 뭐 제약이 있고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단 이제 좀 편한 옷을 입고 오시면 좋죠. 뭐 짧은 치마를 입고 그러면 명상하기 어렵죠. 그래서 아주 이렇게 팽팽한 이제 장소에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편한 옷을 입고 와서 그냥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고 따라하시면 돼요. 예, 그리고 중간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냐? 아니 그냥 이제 원래 8번 프로그램이 다 다릅니다. 다 다른데 다시 또 그 다음 번에 이제 첫날 그 프로그램대로 또 돌아가요. 그러면 중간에 들어왔다 그러면 요거 배우고 이제 그 다음번 요 앞에 거 또 다음번에 또 여러분들 배우시면 돼요. 그래서 뭐 너무 어떤 제약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자유롭게 편안하게 와서 배워가지고 그리고 한 8주 정도만 이제 8번만 이제 와서 배우게 되면 여러분 스스로 집에서 얼마든지 하루에 10분이고 20분이고 꾸준하게 할 수 있어요. 꾸준하게 하다 보면 야 명상이란 이렇게 좋은 거구나 하는 걸 알게 되죠. 예, 이번 건강명상 황사람 박사의 건강명상 첫걸음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한번 배워보세요. 그리고 부산 강의는 한번 할지 두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말해봤자 한 세 번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황사림 박사가 직접 가르치는 거는 한 두세 번 정도밖에 안 될 거고, 다음번에는 이제 저희들이 서울에서 또 강좌를 열 겁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황사림 박사가 직접 가르칠 때 여러분들이 와서 배우시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황사림 박사의 건강 명상 첫 걸음, 여러분들 놓치지 말고 꼭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